네, 경찰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요리세상 진행을 맡은 문병삼입니다. 임금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어제 복날인데 예. 네, 저는 막 엄청 바빴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아, 그러셨군요. 어제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아, 아이들하고 네. 어제 또 복날이라고 또 맛있는 거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랬어요? 같이 이제 맛있는 먹고. 거 사서 드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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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어제 요리하느라고 아, 정말 막 다리에 쥐가 날 정도로 아,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네. 예. 자, 오늘 또 우리 그 요리 세상에 아주 귀한 요리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간단한 거 예. 감자를 가져 나왔어요. 예. 요새 감자가 아주 한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감자도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조금 그렇겠지만 사 먹는 사람은 지금 네, 좋습니다. 네. 아, 이 감자를 오늘 가져 나왔는데요. 네. 간단한 오늘은 이제 후식으로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점심 드시고 후식으로 드실 수 있는 네. 오늘의 간단한 감자를 가지고 감자 찌면서 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감자떡. 네네. 아, 오늘은 정말 그 귀한 것인 것 같아요. 감자떡. 네. 근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떡이라고 안 하고 감자 옹심이라고 그러기도 그렇죠, 하고 옹심이죠. 네, 네. 옹심이를 수제비에만 옹심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네. 이렇게 감자를 먼저 이렇게 예, 손질된 거를 아, 밑에다가 넣고 감자를 이렇게 네, 적당한 네, 크기로 네, 썰어서 네. 네. 아니 안 썰어도 돼요. 잔잔한 네. 건 이건 너무 커서 커서 제가 큰 것은 조금, 좀 썰고 예, 조금 잘랐어요. 물 한 두 컵 정도 이렇게 부시고요. 약간 자박하게 예, 네. 그리고 넣는 거는 여기 그리고, 소금 네, 소금을 넣어 예, 소금 약간 넣으시고요. 또 요거는 살짝 간만 되게 예, 예 요거는 예. 이제 그 당분이에요. 뉴스가 아, 이것도 뉴스가. 예, 요거 예, 살짝 넣고 뉴스가도 그리고 살짝 넣어주시고 예, 이제 뚜껑을 덮고 감자가 이제 김이 올라지기 전에 네. 감자를 좀 이제 갈아야 되겠습니다. 아, 이 생감자를 그냥 네네네네. 예, 이제 즙을 내는 거예요. 예, 제가 네. 갈겠습니다. 네. 이제 미리 조금 갈다가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해서 가는데 예, 감자는 이제 요리를 할 때 바로 갈아서 예, 예. 그래야 이제 이 색이 예, 색이 까매지지 않고 예, 예. 예. 이 감자가 우리 몸에 좋은 예. 역할을 많이 해요. 아, 그렇죠. 예. 예. 또 감자 이 그 즙을 내서 예. 이렇게 예. 이 공복에 드시면 예. 아주 그 유기양이 아주 좋다고 예. 그러죠. 예. 이를 이 전분가루가 예. 생 전분가루가 이를 보호한다 그래요. 이 막을 예. 그래서 유기양 있는 사람이 아, 이렇게 즙을 내 드시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그래요?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그래요. 이것도 네. 생즙으로 드시는 네. 것이, 다이어트 좋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르트에 이제 예, 예. 감자즙을 내서 예, 예. 같이 이제 즙을 내가지고 드시면은, 예. 예, 유도 보호하고. 예. 예. 그리고 또 빈혈기 있는 사람도. 빈혈에도 예, 예, 철분이 많아서. 그리고 이게 그래요. 그 감자즙을 이렇게 요구르트 타서 예. 매일 한 잔씩 복용을 하게 되면 예. 이 당뇨 예방에도 굉장히 아 당뇨도 좋대요. 그렇죠. 아, 예, 다이어트에도 상당히 좋은 음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예, 오늘 또 이게 저 별미 감자 요리의 별미 여러 가지 요리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정말 이 보기 드문 감자 떡을 예,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배부재기에 예. 짜겠습니다. 좀 잡아주실래요? 예. 예. 자.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금 감자가.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한쪽에서 지금 감자가 예,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짤 겁니다. 네. 꼭 짜주시고. 야, 오늘 이 감자떡 정말 기대됩니다. 예. 예. 예, 이 즙을 꽉 짜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조금 걸린다. 지금 요리 과정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네, 조금 감자를 찌는 시간이 조금 걸릴 네, 것 같아요. 익어야 되니까. 네, 감자를 우리가 이제 또 방송이니까 미리서 쪄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바로 지금 방송 시작과 동시에 바로 쪄가지고 감자를 쪄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즙을 완전히 짜주시고요. 네, 꼭 짤수록 이제 이 떡이 네. 더 쫀득쫀득해요. 아, 떡이 네. 예, 그렇죠. 감자 전분 때문에 네. 예, 전분이 있어서 예, 떡이 쫀득쫀득하게 생각만 해도 굉장히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예. 저는 강원도 사람인데 예. 어려서부터 이 감자를 주식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감자 예. 강원도 하면은 주식이 감자나 마찬가지였죠. 예. 예. 그리고 지금은 이거를 이제 후식으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지만 우리 때 어렸을 때는 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자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네. 저는 이제 그 강원도 가면 항상 그 옹심이를 한 그릇씩 먹고 오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또 감자로 떡을 하는 것은 못 먹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이거 방송 한번 보시고, 뭐 맨날 감자 옹심이, 뭐 감자 조림, 감자 뭐 이렇게 쪄서 드시고 그러시지 말고, 별미,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같이 별미로 이렇게 감자 떡을 한번 해서 드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짠 예. 네, 감자를 짰어요. 꼭 짰죠. 꼭 예. 짜니까 뭐 이게... 예, 이렇게 됐죠. 그럼 야. 조금 있다가 예. 이제 여기서 녹말이 가라앉아요. 예. 그러면 물을 따로 내고 예. 그 녹말과 요걸 이제 반죽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감자를 예. 이제 감자가 이렇게 갈아서 예. 꼭 물은 짜내고 네, 건더기만 이렇게 지금 한쪽에 놔뒀어요. 네, 감자가 지금 네. 끓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간을 할 건데 네. 이제 소금 약간. 아, 여기다도 간을 해야 예, 됩니까? 예, 예. 예, 그럼요. 요거 소금 약간 넣고 또 여기도 또 단 거 약간 넣고 네, 소금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뭐 콩. 뭐 줄콩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넣어도 되지만은 저는 오늘 준비가 안 돼서 네. 건포도를 네. 오늘 가져 나왔습니다. 아, 건포도도, 이제, 예, 건포도도 예, 맛있죠. 건포도 예. 이렇게 넣고. 또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뭐, 예, 이렇게. 콩 종류가 좋아요, 원래. 넣으시면 참 예. 맛있을 것 예. 같아요. 예. 콩 종류가 좋아요. 예. 이거 다 넣을까요? 네. 다 넣어도 네. 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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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자를 짜낸 물은 조금 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예, 예. 놔두면 그래야 가라앉아서 예, 가라앉으면 물은 따라내고 전분만 예. 지금 쓸 계획인 것 같아요. 네네. 예. 아무것도 안 넣고 지금 예. 감자를 즉석에서 갈아서 예. 지금 감자만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정말 궁금해요. 예. 지금 감자를 생즙을 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거 꼭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정말 가정에 또는 예, 뭐 어느 곳에서라도 귀한 음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물을 조금 예, 물 좀 따르고 사정 없이 따르세요. 예, 그러면 전분이 이렇게 많이 예. 전분 가루가 예. 이렇게 가라앉았네요. 한번 보여주시죠. 많이 화면에, 가라앉았어요. 이렇게.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고 예, 예. 이렇게 가라앉았죠. 네, 예, 전분이 이렇게 네네. 싹 가라앉았어요. 예. 이 전분 가라앉히는 것을 다시 예. 떠가지고 예,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예. 같이 이제 감자 예. 예, 감자에다가 다시 섞어서 예. 반죽을 할 겁니다. 지금 콩이나 지금 뭐 건포도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넣어서 예. 잘 치대 주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예, 손으로 그냥 예, 뭐 치대 주셔도 되고요. 지금 반죽이 아주 잘 되네요. 이쁘게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무슨 설기떡 같이 네, 예, 이렇게 되네요. 이제, 예.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다가 뜯어서 얹어 보겠습니다. 예. 반죽을 자 지금 이제 감자가 어느 정도 쪘는데 예. 아하 여기다가 예. 지금
예, 옹심이 비스듬하게 한 주먹씩 눌러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아하,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겠어요. 예, 느낌을 이제 알겠습니다. 아주 쉽네요. 네. 네. 아, 쉬운 것 같으나, 네. 이 식만 알면 쉬워요. 그렇죠. 요래서 수제비를 뜨셔도 되고, 아, 또 이렇게 그러네요. 떡을 할 때는 또 이렇게. 네. 한입 크기로, 아주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딱 떠서, 떼어가지고, 네, 집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자가. 그리고 감자는 어떤 요리를 해놔도 다 진짜 맛있죠? 다 맛있어요. 네, 정말 다 맛있어요. 네, 사라다 해도 되고. 네. 저도 내일 또 저 강원도 가는데 아, 강원도 가서 이것 한번 해서 먹어볼까요? 그럼 거기 사람들은 강원도 네. 분들은 네. 이 얘기만 해도 금방 그래요? 예, 그건 그냥 주식으로 이렇게 해서 드신다 그랬잖아요. 예.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해서 드셨나 봐요. 그럼요. 우선 이제 사서 먹으니까 이런 거는 찾기 힘들더라고요. 옹심이 강원도 뭐 감자 하면은 뭐 옹심이밖에 생각나는 게 없네요. 식당에서 예. 이거를 드시려고 하면 그래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빨리 이렇게 금방금방 나오는 음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귀한 음식을 너무 맛있게, 음식은 맛있게 드셔야 돼요. 이렇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네, 너무 좋을 것 예, 같아요.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색다르게. 네. 색다른 음식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해서 드셔도 괜찮아요. 음식이라는 건 늘 예. 그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야 음식이 맛있어. 다 얹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면. 뚜껑을 닫을까요? 예. 예, 한 번만 더 뚜껑을 닫아서. 예? 떡이 살짝 익을 때까지만. 예. 예, 이렇게 요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진 다 익었습니다. 자, 조금만 더, 불을 조금 올려주시죠. 김이 좀 올라와야 되니까. 네. 네. 자, 김 한 소금만 더 올라오면, 네. 예, 다 되는 것 같아요. 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감자떡을 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떡만 해보겠습니다. 감자전? 예, 감자전하고 네. 오늘 같이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감자전은 뭐 다음에 한 번. 그러죠. 예, 다음에 시간을 내서. 예, 예. 감자전. 예. 또 강원도 특유의 감자전을 한번 예. 만들어보는 걸로. 예, 예. 예, 그렇게 하고 오늘은 그냥 감자떡만 예. 해서 예,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이 뭐 고지혈이나 고혈압에도 이 감자가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이 식사 대신에 예. 감자를 꼭 그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감자나 고구마는 요즘에 뭐 굉장히 불티나게 많이 팔린다 그래요. 그럴 거예요. 이 감자가 예. 박스에도 어느 정도 되니까 한 10,000원? 15,000원이면 한 박스씩 살 수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철에는 예. 그 정도 주면 살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철에 이렇게 많이 먹어야 돼. 모든 음식은 제철 음식이기 때문에. 건강식으로 감자 전도 그렇고 떡도 그렇고 요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떡이라 그래서 뭐 밀가루나 찹쌀로 이렇게 네. 찹쌀떡 아니에요. 네. 오늘은 찹쌀로 빚은 것 같은 감자떡. 물이 네. 그리고 요거 짜놓은 물을 다시 한번 끓이면 네. 이제 그 감자물에 그 물로 물김치를 담은 물김치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렇겠죠. 네네네. 예, 예, 그래서 맞습니다. 요거 감자 갈아서 이 물을 버리지 마시고 네. 끓여서 풀 쭉 쓰는 거 대신 이 감자물을 끓여서 물김치를 담으면 아주 신선하고 맛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예. 사실은 파김치를 담아요. 아니 그래도 돼요. 예, 어떤 김치도 예, 괜찮아요. 파김치를 담아서 예, 예. 이렇게 푹 삭힙니다. 예. 그럼 푹 삭히면 그 삭힌 물을 예. 따라서 예. 이렇게 이 공복에 소주잔으로 한 잔씩 딱 드시면 이게 당뇨 예방에 아주 그래요. 예, 특효약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셔도 당뇨나 다이어트나 다 좋은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게 없죠. 이렇게 짠 이 물을 가지고 예, 예. 네, 김치를 담그셔도 예, 좋고 예. 또 뭐 요구르트에 같이 이렇게 타서 예, 드셔도 예. 좋고.
아, 냄새가 이제. 예. 예. 드디어 이제 감자가 다 쪄진 냄새가 납니다. 예, 향이 나죠. 예. 야, 나는 매운 걸 좋아해서 여기다가 이 청양고추를 몇 개만. 아유, 왜 그러세요?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매운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도 이건 떡입니다. 아, 떡입니까? 예, 예. 순수한 떡. 네. 감자 떡이기 때문에 다른 것 첨가하시면 안 됩니다. 와, 이제 냄새 많이 나네요. 예, 예. 네. 이제. 이제 막 떠지는 거. 제대로 익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 감자떡,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감자떡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와. 색깔이 좋죠? 비주얼이,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여기 지금 콩은 사실은 안 들어갔어요. 콩은 안 들어갔는데. 건포도. 와, 건포도만 넣어서도 이렇게 색깔이 아름답고 굉장히 먹음직스럽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정말 맛있는 감자떡 그리고 건강에 좋다는 감자떡 이렇게 한번 같이 만들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 또 요리세상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예. 오늘은 네. 감자 한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찌기도 하고 그 위에다가 이제 떡을 이렇게 갈은 그 반죽을 얹었어요. 같이 어우러져 우리 시골에서는 이거를 먹을 때 떡 따로 감자 따로가 아니라 이 주걱으로 예. 그래서 감자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으깨서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드시는 거는 취향대로 하십시오. 예. 오늘 정말 귀한 음식 잘 배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 좋은 정말 깊고 정말 좋은 그 요리를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